과를 잠시 누르고요.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오토그레드부터 자동 미분 내용부터 조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 미분부터 쭉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경사하강법,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간단히 일단 그 배웠고요. 그다음에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 다음에 이제 파이터치를 하다 보면은 이제 requires grad equal true 혹은 이제 backward 같은 요런 이제 텐서의 메소드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방법들은 바로 이제 파이터치에서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autograd 자동 미분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제 필요한 그 어떤 메소드들인데요. 자, 요 자동 미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바로 이제 그 요런 요 파란색이 우리가 이제 요 파란색을 잠시만요. 마우스랄까? 요 파란색 선을 우리가 이제 요 파란색 선을 오차라고 하면은 그리기. 네, 여기 이제 파란색 선이 W가 바뀜에 따라서 생기는 오차라고 합시다. 여기가 이제 오차. 네, 오차라고 하면은 우리는 결국 W가 바뀌면서 W가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오차를 최소화하는 부분, 오차가 최소화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기울기가 0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차가 최소화되는 부분을 이제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차가 최소화되는 부분을 찾고자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만약에 여기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요 접선의 기울기가, 이 접선의 기울기는 지금 플러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 방향, 그레디언트 방향은 이 어떤 함수 값이 커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면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제 그 전체적인 요 에러 펑션이 최소화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비용 혹은 코스트 펑션 혹은 로스 펑션이라고 부르는데요. 혹은 에러 펑션. 이런 펑션들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이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는 그 코드를 실제로 이제 구현하는 것은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파이터치에서는 하지만 대신에 이제 이런 기울기 구하는 것, 미분 구하는 이 코드를 자동 미분 코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은 미분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자, 그러면 일단 임의로 우리가 이제 요런 식을 그 y equal to 오메가 스퀘어 플러스 5라는 식을 세워놓고 일단은 W 혹은 이제 오메가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은 요 토치 그 모듈을 일단 로드를 하고요. 자,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여러분들 그 계정에서 따라하면서 따라오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거는, 여기에서 하고자, 지금 우리가 일단은 연습 삼아 하는 거는 y equal 2w 스퀘어 플러스 5. 요 식을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하는 거예요. 미분을 하면은 dw, d, 아, 이거 왜 이렇게 튀네. dw, dy를 구하는 거죠. dw, dy를. 자. 일단 dw, dy를 구하는 건데, 자, 일단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값이 2인 임의의 스칼라 텐서 w를 선언한다. 그러니까 지금 요 w를 선언을 하는데, w를 선언을 해주고 이제 값이 2라고 일단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w equal torch.tensor 괄호 2.0. 그러니까 w는 그냥 2다. w는 2인데 뭐다? requires grad equal true. 얘는 이제 텐서인데 requires grad equal true라고 돼 있으면은
그레디언트를 구하겠다. 그레디언트가 트루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기울기를 저장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얘를 실행을 하면은 얘는 일단 W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프린트 W를 한번 해봅시다. 프린트 W를 하면은 자, 여기 이제 얘는 텐서고 2라는 값을 가지고 일단 이니셜로 그러니까 2는 지금 이제 우리가 임의로 정한 값이에요. 2는 자, 그 다음에 requires grad equal true.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미분을 우리가 계산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실제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한번 보면요. 자, 수식을 우리가 씁니다. y equal w 제곱.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하느라 y equal to w square plus 5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 이제 w 제곱을 일단은 y에다 저장을 하고 이 y를 다시 여기다 넣어서 뭐 결론적으로는 똑같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g라고 지금 표현이 됐는데 그러니까 풀어서 쓰면은 2w square plus 5가 되겠죠. 네. g equal 2w square 5. 자, 그러면은 g 값을 지금 W에는 숫자 2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2 하면 8, 더하기 5 하면 13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값은, 이 G 값은 13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W를 제곱하고 2배 하고 5를 더했기 때문에 얘도 계속 이제 어떤 텐서 값인데 이제 그레디언트 펑션. 자, 그레디언트 펑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수식을 이제 미분을 하는 거예요. 미분. 일단 내부적으로는 그레디언트 펑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해라. 미분을 시키면은 자 미분을 할 때에는 요 텐서에다가 dot backward라고 하는 메소드를 콜을 해주면 됩니다. 메소드라고 요 이제 backward 메소드를 콜을 해주면 되고요. 따라오고 계시죠? 네. 혹시 질문 있으면은 네. 그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backward라는 메소드를 콜을 하면 이제 내부적으로는 미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w를 미분한 값을 우리가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자, print 수식을 w를 미분한 값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요거 중괄호 빈 중괄호가 있고 점 포맷 w.grad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자,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다가 요 지금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 그 프린트문, 파이썬 프린트문을 공부를 하시면은 요거 이제 파이썬에서 그 포맷에 맞춰서 프린트하는 문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 중괄호 대신에 요 w.grad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요 중괄호 대신에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고요. 자, w.grad 안에 8이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8이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수식을 W로 미분한 값이 8이다라고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왜 얘가 8이냐?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좀 불편하니까 그냥 여기 아이패드에서 잠깐만 그 필기를 하면요. 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y, 자, g라고 합시다. 여기 g equal to w square plus 5인데, 자, 그러면은 backward를 call을 하게 되면은, backward를 부르게 되면은 미분을 해라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dw, dg를 구하라는 거고, 이거는, 뭐, 이거 미분하는 건 여러분들 다 알죠? 4w가 되잖아요. 그죠? 4W가 되고, 근데 우리가 뭐, 아까 W 이걸 2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DW, DG, W 이걸 2를 구하라는 거고, 그럼 여기에다 2를 대입하면 얘는 8이 되는 거예요. 8.0.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미분한 값 8.0이 이제 출력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네. 8.0이 출력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파이터치에서는 우리가 이제 텐서를 하나 이니셜라이즈를 하면은 텐서를 하나 정의를 해주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값을 계산할 때 자기의 그 미분값까지
알아서 계산이 되도록 내부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일단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 그다음 이제 내용. 일단은 다중 선형 회귀를 일단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사실은 제가 이제 그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책 내용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요런 내용을 조금 하는 이유는 이제 책 내용도 보니까 조금 그 파이썬과 그 파이토치를 조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파이썬을 조금 알아야지 이제 바로 들어가기가 좀 쉬워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조금 더 잡기 위해서 특히 여러분 대부분 다 선형대수 안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선형대수와 비슷한 그런 이제 개념들을 가졌으면 좋게 가지고 이제 그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된 내용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 내용들을 먼저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중선형회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중선형회귀는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이라고 하는데요. Multivariable Linear Regression.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Multivariable, Variable이 여러 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여러 개인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주 그 기본적인 아주 단순한 요런 이제 그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퀴즈를 하는데요. 자, 퀴즈가 하나, 둘, 세 문제가 나갑니다. 퀴즈 세 문제가 나가고요. 자, 요세 문제의 값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어떤 최종 점수를 예측하는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서 사실은 뭐 그냥 썸을 할 수도 있고 가중치를 줘서 썸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아, 코렉 주소를 요거 쉐어를 안 했네요. 네. 잠시만요. 자, 우리가 이제 시험을 세번 봐서요. 자, 시험 각각 시험 점수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파이널 점수, 최종 점수를 이렇게 얻어냈다. 라고 한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최종 점수를 얻어낼 때 우리가 그요 시험 점수 3개는 독립 변수가 되고요. 시험 점수 3개는 독립 변수가 되고 뭐 수업에 따라서 이제 중간고사 비중이 얼마, 기말고사 비중이 얼마, 두 번째 중간고사 비중이 얼마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거를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다. 요런 이제 단순한 요런 기본적인 요런 단순한 수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W1, W2, W3, 그 다음에 요 B 값, 기본 점수. 그러니까 요 시험 3개의 성적에서부터 최종 성적 값을, 최종 값을 얻어내는데 이제 그 가중치와 기본 점수가 얼마냐. 요거를 예측하는, 요거를 알아내는 그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토치에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다 임포트를 합니다. 자, 임포트 토치.nn. 자, 요거는 이제 nn 뉴럴넷인데요. 그러니까 그 뉴럴넷을 만들기 위한 기본 내용물들이 들어있는 고 이제 모듈입니다. 네. 일단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네. 그 자세한 이제 토치.nn, 뭐 토치.nn.functional 등의 이제 그 내용물들을 우리가 이제 다 알아보고 시간은 이제 나중에 아마 가질 수 있을 텐데요. 자, 일단은 자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럼 이제 토치.optim, 이건 이제 옵티마이저고요. 자, 이런 이제 필요한 모듈들을 일단 임포트를 했습니다. 모듈을 임포트했고요. 자, 그 다음에 토치.manualseed, 자, 요건 이제 랜덤 시드를 일단 고정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훈련 데이터를 일단은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훈련 데이터는 X1, X2, X3 데이터 3개입니다. 그죠? 데이터가 3개니까. 자, X1. 지금 보시면은 요것들이 이제 그 지금 퀴즈 X1은 이제 첫 번째 퀴즈의 점수.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 5번 학생의 첫 번째 퀴즈 점수를 이렇게 다쭉 넣어놨습니다.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 5번 학생. 자, X2 트레인은 두 번째 문제의 점수입니다.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 5번 학생. 자, 그 다음에 X3 트레인은 3번 문제의 점수고요. 네. 1, 2, 3, 4, 5번 학생들의. 네. 자, 그 다음에 Y 트레인은 최종 점수입니다. 최종 점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일단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 X1 트레인은 이렇게 디파인을 했고요. 지금 잘 보시면은 여기 이제 괄호 안에다가 이제 조금 더잘 보이게 자 괄호에서 하나씩 띄면은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각 괄호 이렇게 이제 값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X1 트레인을 출력을 해보면은 프린트하면은 이렇게 프린트가 됩니다. 73, 93, 89, 96, 73. 그리고 이제 X1 트레인의 사이즈, 쉐입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5,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1. 자, 여기에서 이 5,1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뭐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거 뭐냐? 고등학교 때 배웠던 행렬 혹은 이제 벡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요 5,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5 곱하기 1의 벡터다, 행렬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자, 5 곱하기 1은 뭐예요? 우리가 행렬할 때, 이씨, 여기 띠냐. 자, 행렬을 얘기할 때, 그죠? 네. 앞에 게 행이죠, 그죠? 네, 행. 그러니까 5,1이면은 1, x1, x2, x3 이렇게 이제 x4, x5 네. 이렇게 돼 있는. 아씨, 왜 이렇게 못생기게. 하여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5 by 1의 그 벡터가 됩니다. 네, 5 by 1의 벡터가 되고요. 네. 일단은 자. 예, 취소라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5x1의 이제 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도 5x1의 벡터.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그 마지막 Y 트레인도 이제 5x1의 벡터가 됩니다. 네, 다섯 개의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X와 Y는 전부 다 이제 5x1의 크기를 가지는 텐서 혹은 이제 벡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가중치 W1, W2, W3, 그 다음에 편향, 바이어스 B. 요거를 우리가 이제 선언을 해야겠죠. 네. 그럼 일단은 W1은 지금 W1 equal torch.00s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torch.00s는 0으로 다 채운 텐서를 이제 만들어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1인 0으로 시작하는 텐서를 만들어라가 이제 W1 equal tensor torch.zeros 1 requires grad equal true. 네, 이렇게 되고요. W2도 그냥 0, W3도 0. 그러니까 전부 다 일단은 0으로 초기화를 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B도 이제 0. 자, print W1 equal, 자, W1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W1은 이제 초기 값이 0입니다. 0. torch.zeros로 우리가 이제 initialize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torch.zeros의 그 사용법을 알기 위해서, 잠깐만요. 만약에 1, 뭐 2,2 이렇게 줬다.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0,0,0,0인 2x2 매트릭스를 전부 다 0으로 되어 있는 2x2 매트릭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torch.0은 그냥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그 variable 변수를 우리가 처음에 초기화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0으로 채워져 있는
2x2 매트릭스를 초기화하는 예시가 여기 밑에 있는 거고요.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W1, W2, W3, B를 전부 다 0으로 일단 초기화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자, 보시면은 자, 옵티마이저는 optim.sgd 요거는 그냥 이제 sgd라고 stochastic gradient descent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일단은 그냥 외워두세요. 일단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나올 테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내용물로 주는 거는 뭐다? 내용물로 주는 거는 우리가 튜닝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x1, x2, x3 앞에서 했던 그 x값들은 인풋이고 우리가 튜닝하고자 하는 베리어블들, 값들은 여기 안에 있는 이제 W1, W2, W3, B 요 네 개의 값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말은 이제 W1, W2, W3, B를 SGD라는 방법으로 옵티마이즈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Number of Epoch. Number of Epoch은 이제 몇 번을 반복할 것이냐. 인데 요거 이제 1000번 반복하기 위해서 일단 number of epoch을 1000이라고 적고요. 자, epoch in range mb epochs plus 1. 자, 여기는 뭐 이제 특별히 설명을 안 할게요. 네,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파이썬 그 포문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조금 했다고 생각을 가정을 하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hypothesis 그러니까 그 혹은 이제 뭐 prediction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하는 현재 알고 있는 W 값에서 일단은 추정되는 예측 값을 계산하는 거죠. 그럼 X1 트레인에다가 W1을 곱하고 X2 트레인에다가 두 번째 데이터에다가 W2를 곱하고 세 번째 그 다섯 학생들의 이제 세 번째 시험 점수에다가 가중치 W3를 곱하고 기본 점수를 더해준 게 최종 점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코스트 혹은 이제 에러. 그럼 이제 에러는 뭐냐? 그러니까 앞에 거는 예측된 최종 점수고 실제 최종 점수와 예측된 최종 점수 간의 차이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코스트 혹은 이제 에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torch.mean 평균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torch.mean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파이토치 안에 어떤 함수가 있는지를 처음부터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다 외울 수는 없고요. 그 코딩을 할때또 이제 어떤 이런 이제 함수라든가 이런 메소드들을 이제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이미 짜져 있는 코드, 남이 짠 코드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필요할 때 그때 이렇게 이제 보시고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이제 그러니까 파이터치 안에는 이렇게 평균을 계산해 주는 함수가 있었구나 이런 내용 정도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은 이제 나중에 다시 그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고 이제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구글링에서 파이터치 뭐 평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다시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hypothesis baggy train 그러니까 예측값에서 실제값을 빼주고 그것들을 제곱을 하는 거죠. 제곱을 해서 그것들의 평균을 구하면은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에러가 되는 겁니다. 에러.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텐서끼리 더하거나 텐서끼리 빼면은 그냥 그 각각 위치 순서에 맞는 것끼리 더하고 빼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하이퍼세시스도 사실은 얘가 5 by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 by 1이니까 여기에 W1이 곱해진 거고요. 5 by 1,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5 by 1의 벡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혹시 지금 헷갈리는 학생이 있을까봐 이제 잠깐만 얘기를 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자 X1 트레인이라고 하는 변수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잠깐만 올라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73, 93, 89, 96점, 73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첫 번째 중간고사 점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행은 학생 1, 학생 2, 학생 3, 학생 4, 학생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1 곱하기 W1을 하면은 여기 이제 W1에다가 73, 93, 89, 96, 73 요 벡터에다가 W1을 곱해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예전 그 고등학교 때 행렬할 때 배웠듯이 그러니까 W1 곱하기 73, W1 곱하기 93, W1 곱하기 89, W1 곱하기 96, W1 곱하기 73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지금 그 저기 코랩에다가 구현한 코드는 W2 곱하기 요 X2 벡터로 합시다. W3, X3 벡터 더하기 B를 해서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요 B는 우리가 처음에 디파인 할 때는 그냥 상수라고 했지만 자동적으로 이렇게 벡터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prediction, prediction에 해당하는 벡터가 되는 거죠. P1, P2, P3, P4, P5 그죠? 그럼 얘를 빼기 true 값 첫 번째 학생의 실제 점수 두 번째 학생의 실제 점수 T3라고 합시다. 이제 T4, T5 그죠? 이렇게 빼기를 하면은 loss function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P1 빼기 그러니까 예측값 빼기 실제값 두 번째 예측값 빼기 실제값 세 번째 예측값 빼기 실제값 P4 빼기 T4 P5 빼기 T5 이렇게 한 다음에 각각을 제곱하고 각각을 제곱한 거에 평균을 치면은 그죠? 평균을 치면은 요 이제 평균 mean squared error가 되는 거죠. 그죠? 네. 평균 그러니까 에러를 제곱해서 평균한 거, 그죠? 네, 줄여서 MSE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뭐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면은 그 뭐지 꼭 질문하세요. 네, 일단은 뭐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믿고, 네.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데스크탑으로. 안 되는구나. 자, 그래서 지금 어디 갔냐 이거. 네, 여기 런타임이 좀 오래 지나면은 얘가 이제 그 가끔 네. 그럼 끊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다시 커넥션을 하고요. 다시 이제 끊어지면은 아쉽지만 처음부터 일단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쭉쭉 자 여기 돌렸습니다. 얘를 리니셜라이즈 하고 훈련 데이터 다시 만들고 WW1, W2, W3 자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요. 자 그래서 다 지금 여기까지 설명했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을 잘 해보세요. 자, 옵티마이저에서 일단은 자, 그레디언트 값을 일단 0으로 만듭니다. 자, 이제 모든 그레디언트를 0으로 초기화. 그죠? 네. 실제 이제 주어진 현재 W1, W2, W3, B 값에서 이제 미분 값 계산. 그 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저 스텝은 이제 미분 값에 따라서 미분 값을 따라 이제 그 W1, W2, W3 B를 이제 업데이트함. 요 세 가지입니다. 그죠? 네. 요 세 가지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좀 했고요. 그러니까 이 세 스텝, 옵티마이저의 그레디언트를 제로로 만들고 미분 계산하고 미분에 따라서 이제 업데이트 시키는 거. 요거는 거의 모든 계산에서 항상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세트로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혹은 뭐 기억이 잘안 나면은
앞에서 했던 예제를 가지고 와서 예제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이제 각 100번마다 우리가 이제 로그를 한번 출력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돌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F퍼센트 100. 그러니까 요건 이제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경우, 그죠? N은 자 이렇게 프린트를 한다인 건데 지금 요거 뭐 포맷은 이제 여기 이제 네 자리까지 그 다음에 소수점 세 자리, 소수점 세 자리, 여기 이제 .3F는 소수점 세 자리, 소수점 세 자리, 소수점 여섯 자리까지 이렇게 출력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텐서들을 출력을 하려면은 그냥 넣어주면 안 되고 텐서.item으로 해줘야지 얘가 이제 실수값으로 전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얘를 실행을 시키면은 자, 이렇게 epoch, epoch이라고 하는 게 학습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천 번까지 학습을 하는데요. 학습을 하면 할수록 자 여기 이제 코스트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러가 처음에는 그냥 다 빵이죠. 그냥 빵빵빵빵으로 예측했던 건데 이제 W 값이 0.294에서 W1 같은 경우에는 0.294에서 0.674, 679 이렇게 점점 업데이트가 되고요. W2 값도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고 W3도 조금씩 업데이트 되고 B 값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러니까 어떤 실제 값에 어느 정도 수렴을 해 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서는 이제 에러가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죠? 1000번 정도 학습을 시켰더니 그 우리가 생각할 때요 표에서 요 파이널 값을 예측할 때 W1은 어떻게? 0.718, W2는 0.613, W3는 0.68. 마지막 B는 0.009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일단은 기본적인 그 파이토치에서 학습을 할 때의 플로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어떤 변수를 옵티마이즈 할 건지 정의하고 여기에서 우리의 프레딕션 값을 얻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프레딕션 값을 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측값을 얻는다. 여기에서 그 다음에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해서 에러를 계산한다. 그 다음에 그 에러에 따라서 그 에러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파라미터의 미분을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위에 코드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보면은 조금 이제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WX1, X2, X3가 지금 다 각각 따로 텐서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그죠? 근데 지금 얘네들을 매번 이렇게 하려면은 매우 귀찮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자, 앞에 방금 했던 예제에서는 X의 개수가 3개였으니까 X1 트레인, X2 트레인, X3 트레인이랑 W1, W2, W3를 일일이 우리가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시험을 세번본게 아니라 1000번을 봤다고 해봅시다. 시험을 1000번을 봤으면은 내가 이제 매번 그 뭐지? X1 트레인, X2 트레인, X3 트레인, X4 트레인 이렇게 다 일일이 타이핑을 하려면은 너무너무 귀찮고 에러 실수를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변수가 1000개다. 1000개면은 변수가 1000개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y 값을 시그마 i 이꼴 1에서 1000까지 wi xi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표현이 되는 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은 이걸 일일이 다 손으로 산환하려면은 너무나 귀찮습니다. 너무나 귀찮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근데 행렬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행렬 곱셈 연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행렬 곱셈. 그래서 이제 행렬 곱셈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내적이라고 부릅니다. 내적.
자, 요거는 이제 사실은 그 수학에서 특히 이제 선형대수에서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텐서 할때첫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벡터의 확장이고요. 그리고 행렬을 확장하면은 행렬을 일반화하는 것을 우리가 텐서라고 합니다. 텐서라고 하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곱하기를 우리가 보통 이제 내적. 사실은 그 벡터의 곱하기에는 뭐 내적, 외적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내적으로 벡터의 내적으로 특히나 이런 이제 선형 함수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자, 요런 식 W1 X1 더하기 W2 X2 플러스 XW3 X3 요 식은 사실은 두개 벡터의 내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다시피 이거 내적 이거 하면은 어떻게 X1 W1 더하기 X2 W2 더하기 X3 W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각각의 벡터 얘를 X 벡터 얘를 W 벡터로 표현을 하면은 요 예측 값은 어떻게 그냥 요 X 곱하기 W X 내적 X 닷 W 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훨씬 식이 간단해졌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요 테이블화되어 있는 요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금 샘플의 개수, 학생의 수는 5명입니다. 그죠? 학생의 수는 5명이고 문제는 우리가 시험은 3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수업처럼 뭐 학생이 18명이고 시험을 우리가 뭐두 번, 세번 봤다 그러면은 전체 성적을 18 by 3 매트릭스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것들을 이 테이블을 그러니까 요 인풋 여기 시험 성적을 5 by 3의 매트릭스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1번 학생의 성적, 2번 학생의 성적, 3번 학생, 4번 학생, 5번 학생의 성적. 그다음에 시험 1, 시험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자, 이렇게 5 by 3의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W1, W2, W3의 요 가중치 벡터를 내적을 하면은 그죠?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죠? 네. 그다음에 더하기 B. B를 하면은 요렇게 변하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요렇게 행렬로 나타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뭐냐 그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특히나 이런 이제 선형 변환의 경우 이렇게 곱하기 하고 더하기 곱하기와 더하기의 조합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변형시키는 경우에는 이렇게 행렬로 표현을 하면은 쉽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x 곱하기 x 내적 w 더하기 b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아주 간단해지죠, 그죠? 개념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요 코드를 일단 보세요. 자, xtrain은 torch.floatTensor입니다. 자, 괄호, 괄호. 자, 이제 여기 이제 첫 번째 학생의 그냥 시험 성적을 아까는 따로따로 X1, X2, X3 변수로 정의를 했지만은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이제 한 학생의 점수를 1, 2, 3,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행렬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Y train은 뭐예요? Y 값은 총점이죠, 그죠? 총점을 이렇게 다섯 명의 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돌아갔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단은 한번 프린트를 해봅시다. 자, X트레인을 프린트하면은 이렇게 행렬처럼 프린트가 됐고요. 자, 얘 모양을 찍어보면은 5 by 3, 그러니까 5 by 3, 그죠? 5 곱하기 3 형태의 행렬이 됩니다. 자, 그리고 Y의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또 프린트 해봅시다. 이렇게 나오고,
얘는 5 by 1. 그러니까 얘는 5 by 3이고 얘는 5 by 1. 네. 5 by 1. 5 곱하기 1인 그런 형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즉, 이번에는 행렬로 선언을 한 겁니다. 행렬로. 그죠? 네. 아, 여기서 이제 shape을 우리가 출력을 했죠. 네. 자, 그 다음에 W를 이제 선언을 하는데 W. 자, 지금 보시면은 W가 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W는 torch.0's 3,1 requires grad. 자, 이 숫자는 그럼 어디서 왔느냐? 이 3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냐? 시험을 한 번, 두 번, 세 번 봤기 때문에 W가 세 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DA가 1인 거는 우리의 예측값, 우리의 Y 값은 뭐야? Y 값은 1차원이기 때문에 1이 되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시험 1, 시험 2, 시험 3번 시험이 있고 얘네들이 이제 인풋이라면 인풋. 그죠? 그러니까 인풋은 결국에는 몇 차원이? 3차원이라면 학생 하나당 하나, 둘, 세 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차원이. 그런데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거는 아웃풋은 뭐예요? 아웃풋은 총점이잖아요. 그죠? 총점. 숫자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 dimension, 1차원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W를 우리가 3 by 1으로 해주는 겁니다. 앞에 3가 인풋의 차원이고 뒤에 1이 아웃풋의 차원. 3차원 데이터를 넣어서 1차원을 얻겠다. 그러니까 즉 뭐예요? Y equal W1 X1 더하기 W2 X2 더하기 W3 X3 더하기 1일 때 얘네들은 3개고 인풋은 3차원이고 Y는 총점이니까 얘는 1차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행렬 곱하기를 생각을 할 때 행렬 곱하기 생각을 할 때 A, B, C, D, E, F, G, H 이렇게 곱하기 한다 그러면 요거 요렇게 요렇게 그죠? A, E 더하기 B, G 여기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은 뭐 혹시 여러분들의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CE 더하기 DG 그 다음에 요거 요거 그죠? D CF 플러스 DH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행렬에서 우리가 곱하기 할 때 M by N 행렬을 곱하기 할 때 n by k 행렬 두 개를 곱하면은 아웃풋은 어떻게 되느냐? m by k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적이라고 하면은 행렬 곱하기를 하면은 요 뒤에 있는 열이랑 곱해지는 매트릭스의 행이 똑같아야지만은 곱하기가 가능하다. 이것도 여러분들 옛날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 없어지고 나머지는 요 디멘전이 남는다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아주 필수적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행렬 곱하기 할 때 A, B, C, D 곱하기 뭐냐 E, F, G, H, I, J, K, L, M 요거 내적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얘는 디파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얘는 이제 불가능하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A, B, C, D가 있고 E, 뭐냐, F, G, H, two by two, E, F, G, H, I, J. 자, 요거 두 개의 내적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답니다. 요렇게 A, E 더하기
BH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2x2 내적 2x3이기 때문에 얘는 결과적으로 하고 나면은 어떻게? 2x3 행렬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다 아시죠? 네.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가면요. 다시 여기로 돌아가면 지금 W를 3x1이라고 한 거는 결국에는 요거. 요거를 정의를 한 겁니다. 얘 모양 자체가 3x1이죠. 그죠? 네. 헷갈리면은 요 행렬식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럼 얘는 3x1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3x1으로 하고 require grad equal true. 얘는 이제 require grad는 이제 true가 돼야겠죠. 왜냐면 얘는 이제 튜닝을 할 그거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b는 그냥 1차원으로 하지만은 나중에 더 쌤을 할 때 사실은 뭐 5x1이지만은 더 쌤을 할 때 얘는 알아서 이렇게 더하기 b를 하면은 각각에다가 이렇게 더하기 이렇게 5x1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더해질 거기 때문에 그냥 1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제 첫 시간에 했던 그 텐서의 브로드캐스팅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하이퍼세시스를 이렇게 하면은 결국 하이퍼세시스 혹은 뭐 프레딕션을 계산을 하면은 x트레인에다가 dot mat mul 매트릭스 곱하기. 그러니까 요거는 mat mul은 이제 요 x트레인이라는 n은 요 텐서잖아요. 그죠? 토치 텐서. 파이토치의 텐서는 기본적으로 요 매트릭스 곱하기를 위한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x_train.matmul 하고 w는 요게 바로 x_train이라는 행렬 곱하기 행렬 내적 w를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b를 더해 주는 거죠. 그죠? 자, 요렇게 되면은 간단한 게 그 앞에 했던 코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트레인 x1, 트레인 x2, 트레인 x3, 트레인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내가 시험을 한번더 봤다 그러면은 또 여기에다가 이제 x4 트레인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코드를 많이 고쳐야 되지만은 여기에서는 요 전체 구조 자체는 안 바꿔도 되잖아요. 그죠? 얘 디멘전만 바꿔주면 되니까. 그죠? 네. 시험을 한번더 봤다 그러면 얘는 이제 5x3에서 5x4로 바뀌고 W는 3x1에서 4x1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고 나머지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얘는 전체 코드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데이터를 일단은 X트레인이랑 Y트레인 데이터를 여기에서 이니셜라이즈 하고요. 그 다음에 요 W 값들 일단 처음에 제로로 초기화를 합니다. 네, B도 전부 다 일단 제로로 초기화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를 설정을 해주는데 옵티마이저는 옵팀이라는 그 모듈 안에서 우리가 아까 옵팀은 맨 처음에 불러왔어요. 그래서 SGD에서 이번에는 코드가 훨씬 간단해졌죠. 그죠? 그러니까 W 자체가 3x1이기 때문에 이 안에 3개의 배리어블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B 요 두 놈을 쭉 업데이트를 할 거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prediction 값은 x.w, x 곱하기 w, x랑 이제 w를 이제 매트릭스 곱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를 이렇게 더해준다. wb. 자, 여기 이제 prediction 값이고 자, error 값은 cost, error 값은 요 prediction 빼기 y true 값에 제곱을 한 다음에 그거의 평균 값이 코스트 혹은 이제 에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optimizer.0 grad backward 미분하고 미분 방향에 따라서 W랑 B를 업데이트하고 다 똑같죠, 그죠? 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한번 돌려보면 자, 요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값이랑 여기 이제 에러 펑션 에러 값을 이렇게 쭉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지금 20F까지밖에 안 돌렸는데 뭐 100F 한번 돌려 볼게요.
100회폭 돌리면은 그쭉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1000회폭을 돌리면은 에러가 아마 더 떨어지겠죠. 네. 이제 학습을 시키면 시킬수록 이제 W 그 코스트 에러 값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기본적인 그 다중 선형 회귀를 이렇게 파이토치로 구현을 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에서 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지금 1시 53분이니까 우리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파이썬 클래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그 파이토치 안에 있는 그 nn.module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제 앞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그거를 하기 전에 파이썬 클래스에 대해서 살짝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토치의 코어라고 할수 있는 이제 nn.module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네. C요. 자, 그러면 일단 자, 다중선형 해기까지 원래 지난 시간에 했고요. 자.